와, 오늘도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자, 선생님이 저번에 수업할 때는 반팔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벌써, 네, 선생님들이 긴팔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저희가 수업을 나갈 수도 있겠지만, 나가면은 꼭 반갑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전신 스트레칭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기능들에 대한 부위가 많아요, 그렇죠? 그 기능들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기능성 운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 옆에 있는 선생님은 처음 오시죠? 네, 정말 대단한 선생님인데 혹시 이 선생님 잘생겼나요? 잘생겼나요? 잘생겼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거의, 아, 네, 절반 감사합니다. 정도만, 네, 절반 정도만 손을 들고 계시네요. 동부 네. 손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제가 잘생겼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제가 잘생겼다. 네, 선생님이 더 제가 더 잘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자, 음악에 맞춰서 할수 있는 댄스도 할 거고요.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마지막은 비밀입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운동 전에 항상 하는 스트레칭이 있죠? 네, 그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옆 사람과 조금 붙어 있는 곳은 약간 거리를 둬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 있죠? 목. 목부터 가볍게 돌려볼 거예요. 자, 목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천천히 앞으로 돌려볼게요. 하나, 둘,
여덟,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좋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역시 계속 수업을 하니까 너무 잘해요. 실력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 역시 이제 선생님이 말만 하면은 딱딱 하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 안에 많은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부위별로 강화시킬 수 있는 기능성 운동을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 심장에 좋은 운동을 선생님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부터 화면을 잘 보시고 네,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인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심장은 우리 종아리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 지금 짚고 있는 종아리. 그래서 종아리 운동을 먼저 할 건데, 자, 선생님 자세 잘 보시고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하는 게, 지금 선생님은 앞으로 손을 상태에서, 자, 뒤꿈치, 뒤꿈치. 앞꿈치 말고 뒤꿈치를 그 상태로 다시 내려와주시고 좋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봤을 때는 되게 중심을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중심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앞쪽으로 내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이 상태에서 꿈치만 살짝 올려볼게요. 다시 내려주고 Yeah.
돌아오고 자 아홉 그렇죠 마지막 열 잘하셨습니다 오. 아 너무 긴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자세 잡고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위장 잡으시고 자 그 상태로 팔꿈치 내려오시고 이 상태로 오른쪽 왼쪽 돌려볼게요 어, 자 오른쪽으로 하나 돌아오시고 자 둘 자 셋 넷 뭐야 자, 오늘은 너무 빠르게
다시 천천히 하는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반대로 왼쪽 손이 오른쪽 발에 닿아서 다시 돌아와요. 자, 두 동작으로 세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닿아서 다시 돌아와요. 자, 둘, 찍고 지금 바닥에 앉았을 때 장모님 분들 안 보여서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선생님이 먼저 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따라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잘 보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시고 자, 먼저 선생님 시범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누워주시고 자, 이렇게 누워서 진행할 건데 자, 여기서 무릎을 살짝 들어주세요. 자, 무릎을 지금 상태에서 자, 이 상태로 자, 발바닥 힘을 이용해서 천천히 몸을 들어줄 거예요. 쭉 선생님처럼 들어서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주세요. 다시 들어와요. 한 번 더 쭉
일어나주세요. 네. 자, 어떤 분들은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바로 안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우와. 네. 인정제 여러분들 일어나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마을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전부 일어나주세요. 우리마을 분들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오케이. 네, 다 잘 일어나셨고요. 네. 자, 지금부터 자, 선생님이랑 첫 번째로 우리 신체 부위별 기능성 운동을 했고요. 다음에는 우리 여기 처음 보는 아주 멋있는 그리고 잘생긴 선생님이 네, 여러분들과 신나게 음악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지금부터 저희를 잘 보셔야 되고요. 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 자, 오늘은 복싱을 이용해서 리듬 복싱 댄스를 해볼 건데요. 리듬 복싱 댄스요. 네. 동작이 좀 리드미컬하고 좀 빨라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천천히 진행하면서 외우시면 되거든요. 자, 천천히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네, 장봉에 있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장봉에 있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게요. 네. 좋습니다. 자, 혜님은 일어나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진행해보도록 네. 할게요. 아, 중구장애인 중간보험센터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네,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동작입니다. 첫 번째 동작. 첫 번째 동작이에요. 네. 첫 번째 동작. 자, 다리는 벌려주시고요. 자, 다리를 자연스럽게 벌려주세요. 자, 그리고 살짝 앉아주세요. 그리고 살짝 앉아줄게요. 자, 우리 의자에 앉듯이 살짝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손 들어주세요, 오른손. 자, 오른손 들어줄게요. 좋습니다. 자, 오른손은 가슴을 하시고. 가슴에 대주시고. 자, 왼손은 앞으로 갈 거예요, 앞으로. 네, 앞으로. 자, 그리고 고개는 주먹을 향하고. 고개는 주먹. 자, 손을 한번 돌려볼 거예요. 천천히 한번 따라와주세요. 자, 하나. 자, 하나. 거예요. 자, 둘. 자, 둘.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하나. 둘. 둘. 자, 이제 두 번 동작 없이 한 번에 가볼게요. 자, 하나. 둘. 돌려주시고. 셋. 한 번 더 돌려주시고. 돌려주시고. 좋습니다. 네. 자, 넷. 한 번 더, 넷. 다섯. 다섯. 지금 큰 것 같은데. 여섯. 여섯. 자, 일곱. 일곱. 자, 마지막 여덟. 여덟. 자, 이번엔 반대편 진행해 볼 건데요. 자, 똑같습니다. 앉아주시고요. 반대손은 가슴, 반대손은 앞쪽 향하시고 똑같이 돌려주시는 거 진행해 볼게요. 자, 하나, 하나, 둘, 돌려주세요. 셋, 좋아요. 넷, 아, 다들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다섯, 다섯, 여섯, 돌려주시고요. 자, 일곱, 좋아요. 여덟. 오케이. 와. 아홉. 아홉. 능력 개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열. 열. 네, 이 선장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아, 네. 자, 이번에는 음악에 맞춰서 빠르게 가볼 건데, 네. 여덟 번씩 진행해 볼 거예요. 여덟 번씩. 여덟 번씩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쪽 마무리 된 후에는 반대쪽도 똑같이 여덟 번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면 동그라미 만들어 주세요. 자, 준비되신 분들 동그라미 원 한 번 그려줄게요. 네, 좋아요. 자, 음악이 조금 빠르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화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럼 준비 자세 다시 만들어 주시고요. 준비 자세. 자, 준비 만들어 주시고요. 자, 다시 손 오른쪽. 자, 앞손 뻗어 주시고. 자, 음악 주세요. 와요. 자,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수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아, 수학장이에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2단계를 가볼 겁니다. 자, 2단계 집중하세요. 지금 한번 1단계 제일 쉬운 거였어요. 좋아요. 자, 똑같이 자세는 같습니다. 네. 자세를 같고요. 자, 이번에 양손에 같이 앞으로 뻗어주세요. 양손을 앞으로 뻗어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두 손을 같이 돌리실 건데, 자, 이번에 포인트는 뭔지 볼까요? 포인트 잘 보셔야 돼요. 제 다리가 같이 움직입니다. 다리가 같이 움직이면서요. 와, 김현주가, 송동주가 너무 좋아요. 좋아요. 나의 장애인 중 한 모습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구분 동작으로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구분 동작 할게요. 자, 화이팅! 앞으로 뻗으시고. 뻗어주시고. 자, 하나. 둘. 돌려주시고. 셋.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넷. 다섯. 여섯. 좋아요. 일곱. 여덟. 자, 이제 반대쪽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반대쪽. 네. 자, 하나. 빠른 템포로 진행을 해볼 건데. 네, 신나게 보여요. 네, 똑같이 8번씩이에요. 몇 번? 8번. 자, 빠르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네, 좋습니다. 자, 화이팅 한번 가볼까요? 자세 잡고. 자, 네, 발 벌려주고. 자, 양손 앞으로 뻗어주고. 좋아요. 자, 음악 주세요. 자, 준비. 자, 시작합니다. 같이. 자, 이제 다음 동작 3단계 가볼 건데요. 3단계. 자, 3단계 첫 번째 동작은 손을 들어주세요. 만세. 자, 만세하셔서 주먹을 내 눈으로 옆에 붙여주세요. 내 눈 옆에 주먹을 붙여주세요. 내 눈 옆에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굴 볼 쪽으로 주먹을 내려주세요. 볼 쪽으로 주먹을 내려줄게요. 볼 쪽으로 이렇게. 네. 주먹을 내려주신 상태에서 잠시만 어른 상태를 하실게요.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너무 힘드시는 분들은 자, 방금 했던 동작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알려드린 동작은 다리를 옆으로 틀어주시는 거예요. 옆으로? 자, 다리를 옆으로 틀어주시는 건데 동작이 빠르니까 따라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옆으로 틀어서 연습해 볼게요. 자, 동작을 만들어 주시고. 네, 볼 옆에 주먹을 갖다 주시고.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앉았다가 옆으로. 넷. 앉았다가 옆으로. 다섯. 좋아요. 여섯. 신재웅이 너무 좋아요. 일곱. 옆으로. 여덟. 눈여겨 봐. 오늘 완전 잘해요. 눈여겨 봐. 짱짱. 중구장애인 중앙 모습은 너무 잘해요. 네. 자, 이번에는 똑같이 빠른 리듬으로 음악을 틀고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원을 만들어주세요. 동그라미 그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음악 주세요. 자세 만들어주시고. 만들고. 자, 볼은. 자, 손은 볼 옆에 갖다 주시고. 자, 준비 다 되셨죠? 자, 음악 주세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어렵습니다. 점점. 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동작을 할 건데, 자, 이번에는 주먹찌르기 같이 해볼 거예요. 주먹찌르기. 와, 주먹까지 한번 앞으로 나와도. 네, 주먹찌르기. 주먹까지. 자, 똑같이 자세, 방금한 자세 그대로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네, 들어주시고요. 네. 자, 하나만 앉아주시고, 둘 한번 뻗어주세요. 뻗고. 자, 다시. 하나. 앉았다가. 둘. 주먹을 뻗어주세요. 그렇죠. 장봉의 힘은 너무 좋아요. 자, 다시 앉았다가. 앉았다가. 둘. 뻗어주세요. 아, 능력 개발. 너무 최고예요. 네. 다시 하나. 하나. 어, 부평장구. 둘. 좋아요. 부평장구. 잘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 앉았다가. 둘. 주먹을 뻗어주세요. 다시 하나. 다시 앉았다가. 둘. 주먹을 쭉 뻗어줄게요. 다시 하나. 좋아요. 둘. 둘. 어, 서윤. 서윤 너무 잘해요. 다시 하나. 앉으시고. 둘. 주먹을 뻗어주시고. 네. 자, 바로. 좋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한번 빠르게 가볼 건데요. 지금 우리 주먹 지르는 위치가 옆으로 지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힘드신 분들은 앞으로 질러주셔도 됩니다. 앞으로. 앞으로도 가능해요. 신나게. 네. 자, 주먹 트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앞으로 꼭 진행해 주세요. 좋아요. 자, 쉬지 않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되셨나요? 다시 동그라미 해주세요. 동그라미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준비할게요. 준비. 자, 준비. 자, 곧 누나 나올 거예요. 자, 음악 주세요. 좋아요. 스마시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스마시 화이팅! 네. 아, 장난 아니에요, 지금. 네. 다음 동작은 진짜 더 어렵습니다. 제가 더 어려운 것만 계속 내고 있죠? 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네, 안 될 게 없어요. 안 될 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방금은 주먹이 앞으로 나가는 거였더라면 좋아요. 이번엔 옆으로 나갈 거예요. 옆으로. 옆으로 돌려줄 거예요. 자, 옆으로 크게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어, 돌려주시면 안 돼요. 성공주만 좋아요. 어, 네. 좋습니다. 오케이. 자, 옆으로 크게 돌려주실 건데요. 자세는 같습니다. 자세는 똑같아요. 자, 하나만 앉고. 앉아주시고. 둘 하면 옆으로. 옆으로 팔을 들여볼게요. 이야, 좋아요. 오케이. 하나. 앉아주시고. 둘. 반대쪽으로 팔을 돌려주세요. 자, 다시 하나. 오케이. 앉고 둘 아래 돌리고 네 다시 하나 앉고 둘 돌려주시고 자 다시 하나 좋아요 둘 서윤이 그렇지 자 다시 하나 앉아주시고 둘 돌려주시고 자 다시 하나 하나 둘 팔 돌리고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 네. 팔 돌리고 네 어. 자 주먹의 각도를 던지듯이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네. 자 이제 빠른 리듬에 다시 가볼 건데요 자 주먹을 휘두르듯이 돌려주시되 너무 세게 휘두르시면 어깨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힘을 조절하셔서 주먹을 하시면 되고요 네.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되셨나요? 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자세 잡으시고요. 준비! 잡고, 준비! 자, 음악 주세요. 아이다, 밀어보세요. 아이다, 팔을 돌려줍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돌리고! 오케이! 이고, 더,
야. 저희 기대 감보다 더 잘하고 계세요, 지금. 아. 자, 이제 조금 더 텐션을 한번 줄여볼게요. 조금 더 힘든 거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해주시고. 자, 이제 하체를 쓸 겁니다, 하체. 네. 다리를 같이 운동해볼 건데요. 자, 손을. 자,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삼각형 만들어주세요, 삼각형. 네. 이렇게 삼각형이 되게 손을 대주시면 됩니다. 네. 자, 삼각형 만들어진 상태에서 무릎과 손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 오케이. 둘! 손과 무릎 만나는 거. 셋! 다시! 넷! 오케이.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그렇죠. 여덟! 인정태어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인정태어로. 반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대 쪽으로 해야겠죠? 네, 반대.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넷, 넷, 손바닥이 무릎을 닿아야 돼요.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자, 바로, 바로. 자, 이제 빠른 음원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하시고 나서 반대로 전환을 주셔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자, 일단은 선생님의 시범을 한번 보고 네. 그리고 진행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자, 선생님 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네. 자, 음악 틀어주세요. 자, 선생님 먼저 해볼게요. 선생님 먼저. 자, 준비요, 준비요. 전환할 거예요, 전환. 잘 보시고. 잘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려주세요. 동그라미! 나는 이거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오, 많아요, 많아요. 좋아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같이 할 거예요. 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음악 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뒤에 발이 옆으로 움직여주세요. 옆으로 움직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움직였던 앞발을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여주세요. 대각선 방향. 자, 그 상태에서 손은 가볍게 몸 앞에 놔두시고요. 두 손을 가볍게 몸 앞으로 가져갈게요. 자, 정말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번 건. 자, 제자리에서 점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점프.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자, 이제 다음으로는 자세를 바꾸셔야 되는데요. 자, 네. 지금 준비된 자세에서 몸을 돌려주실 거예요. 둘, 하나, 하고 돌려줄 거예요. 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반대로, 반대로, 둘. 이런 식으로 돌려줄 거예요. 네.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자, 하나. 돌려주고. 들어가세요. 돌려주고. 인정대화랑 좋아요. 인정대화랑 잘하고 있어요. 네. 자, 똑같이 8번을 뛰고요. 네. 자세를 바꿔서 다시 8번을 진행해 볼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시범 짧게 보고서 진행해 볼게요. 네. 선생님 시범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만 보시면 됩니다.
자, 잡고. 이거 준비되셨나요? 자, 네. 준비되셨나요? 네. 신경 쓰시고요. 네. 자, 여러분들 준비. 음악 나가요. 자, 준비. 음악 주세요. 자, 화이팅! 자, 가시고. 자, 시작할게요. 이 상태로 10초 버텨볼게요. 하나, 둘, 와.
아, 신재훈 씨 노래 너무 좋던데 이번에 잘 맞네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역시. 천천히. 자, 오른발을 쓰니까 왼발도 한번 해봐야죠. 왼발을 양쪽 힘으로 잡아주시고, 네, 가슴 쪽으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5, 6, 7, 8, 9, 10. 자, 이번에는 네, 손으로 네, 발목을 잡고 발을 이쪽으로 주무세요. 자, 좋아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서 몸을 벗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다시 손과 둘, 인중적으로 같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인천대학원 감사합니다. 인천대학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말 감사합니다. 안녕. 네, 우리말 저도 사랑해요. 네, 우리말 사랑해요. 자, 선생님도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말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서현아. 네, 아, 나래장이 정말, 병규씨. 병규씨 가까이서 보니까, 네. 좋아요. 병규씨 잘했어요. 네, 김정희님 감사합니다. 김정희님 감사합니다. 네, 인천대학원 안녕. 인천대학원 안녕. 자,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나가.